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오촌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고요. 오늘은 좀 굉장히 가성비 좋은 그리고 가격 인하가 굉장히 많이 된 그런 매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. 흔하지 않은 한옥주택 매물이고요. 무려 2억대입니다. 2억대 한옥주택. 예, 그러면 일단 의심되는 게 면적이 작지 않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, 한번 보십시오. 굉장합니다.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정면에 지금 보이시는 바로 이 도로가 메인 진입로 되겠고요. 뭐 시멘트 포장은 잘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용문산 관광단지로 가는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600m 정도 들어와야 되고, 그 중에 약 한 200m가 좀 폭이 좁습니다. 그래서 교차하시는 데 좀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평일이나 이럴 때는. 그래서 평일은 괜찮은데 주말에 조금 그런 교차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 막힘 현상이 좀 있을 수는 있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. 이렇게 쭉 들어오면 막다른 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옥이 한 채 있습니다. 들어오셔서 우측에 있고요. 이 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시면 되고, 지금 뭐 대문 크게 굉장히 양 사이즈 넓게 빼놓으셨고요. 차량 바로 안쪽에 주차하시면 됩니다. 토지 모양은 뭐 거의 완벽하게 정사각형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주차하시고, 그리고 지금 뭐 약간 좀 세컨하우스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마당 관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요. 잔디라든가 이런 게 나무라든가 보시면 그죠? 그래서 오시면은 이런 정원 관리 조금만 좀 신경 써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쪽에 자 마당 앞쪽에 여기가 요 부분이 지금 나무가 좀 종횡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실제 내 땅은 자 여기까지입니다. 여기 끝에 쭉 이만큼 다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를 축대를 조금 더 높이고 그 다음에 파쇄석을 더 깔면 이 라인 자체를 이 전체를 주차장으로 쓰시게 되면 뭐 한 네다섯 대는 주차가 가능합니다.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나무를 좀 더 좀 심으셔도 되고, 꽃이나 나무 화단으로 활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뭐 소나무 식재 돼 있고 경계 따라서 또 조경수도 식재 돼 있고요. 그렇죠? 뭐 외부는 특히 제가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긴 한데 정화조 이렇게 뭐 매립돼 있고, 주택이 양 사이드 그리고 뒤편에는 이렇게 파쇄석으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지하수 개별 지하수라 이렇게 관정 있고 기름통 보이고요. 예, 그리고 이 공간이 이제 판넬로 확장된 이 공간이 창고입니다. 창고라고 보시면 되고, 자 이렇게 뭐 돼 있어요. 일단은 뭐 땅 모양이 너무나 예뻐서 그게 좀 큰 장점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예, 그리고 앞에서 이 주택이 이제 정 거의 뭐 정동향인데, 예, 앞에 지금 주택이 한 채 있어요. 단층 주택이라서 양 사이드로는 뭐 시원하게 조망이 나옵니다. 나오지만 이 앞에 어쨌든 건축물이 존재해요. 그래서 완벽하게 탁 트인 감은 좀 없을 수는 있지만 답답함은 단 1도 없다라는 거,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대지 평수가 약 한 뭐 170평 정도 되니까 전혀 뭐 그런 답답함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건축물의 외관 한번 볼까요? 외관이 보통 일반적인 한옥에 비해서 예, 이렇게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이제 황토로 미장이 돼 있죠. 예, 황토로 미장이 돼 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점이고, 그 외에는 뭐 전통식으로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. 다 시공을 그렇게 하셨고. 네, 이렇게 돼 있어요. 아,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땅값만 해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, 그죠? 기와는 뭐 청동기와를 좀 사용하셨다고 하고, 제가 뭐 한옥에 대해서 예, 잘은 모릅니다.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. 근데 아시는 분들은 최대한 보시면 이게 뭐 어떤 나무를 썼는지 이런 걸 좀 아실 것 같아요. 자, 외관은 이 정도 한번 보셨고 바로 내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현관 올라가는 이 길에 이제 돌담 돌계단으로 되어 있고, 전실이 좀 아담해요. 아담하게 되어 있고 좌측에 신발장 예, 이렇게 있고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 되어 있고요. 들어가셔서 우측이 이제 큰 방입니다. 큰 방. 방 사이즈가 굉장히 예, 넓어요. 넓고 다 한지로 도배가 되어 있고요. 천장 이렇게 보시면 예,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, 그리고 장점은 외부에는 창살, 그다음 내부에는 이렇게 창호를 또 이중으로 돼가지고요. 단열에 좀 신공이 돼 있는 신경을 좀 쓰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예, 전통 방식과 이제 현대 어떤 자재들의 예, 조합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와 유방이 굉장히 높습니다. 나오면은 뭐 거실, 주방, 좀 다 현대식으로 돼 있어요. 이런 거는 뭐, 예, 뭐 맨날 보시던 거니까 저렇게 돼 있고, 여기도 다 내부에 창을 추가로 덧대셔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. 딱 한 2인 거주하시기 딱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리고 주방 뒤편에 다용도실, 지금 등이 고장 났습니다 여기가. 그래서 좀 어둡게 나오는데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요 공간까지, 아까 그 저 제가 주택 뒷부분에서 보여드렸던 확장된 부분 요렇게 이따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욕실, 자 욕실도 뭐 현대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방이, 요 방을 안방으로 쓰신 게 좀 나을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붙박이장도 있고 방 사이즈도 그렇게 뭐 작지가 않고, 그리고 일단 요렇게 안에 구들방이 또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. 하... 여기로 나가서 이제 구들로 불 떼고 들어와서 이렇게 딱 지내시면 됩니다. 예. 좋죠? 그래서 이제 겨울철에 예, 장장부와 두세 개만 밤에 떼가지고 아침까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, 자, 구들방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단층 주택이고 방 두 개, 욕실 하나, 거실 및 주방, 그 다음에 주택 뒤편에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5천리에 소재하는 2억대 한옥 매물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.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. 일단 장점, 거의 뭐 건축 원가 또는 원가 이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그리고 크게 뭐 손볼 건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금만 좀 예쁘게 내 스타일대로 좀 꾸미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한옥 주택이라는 어떤 특성상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얘가 이제 본연의 어떤 그런 한옥 느낌을 좀 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관리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신 분들 좀 추천을 드리고, 그리고 얘가 용문산 관광단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합니다. 아, 뭐 음식점, 맛집이라든가 카페 굉장히 좀 즐비해 있고, 편의점도 가까운 편이고, 그래서 실거주하시기엔 너무 좋으실 거예요. 뭐 세컨하우스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.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로 약 한 200m 구간, 그 구간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다. 근데 평소에 뭐 사실 통행량은 없습니다. 거의 없는데 제가 좀 왔다 갔다 해보니까 주말에 한 번씩 차 막힌 현상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근데 크게 뭐 그렇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이 유일한 단점. 그리고 주택에서는 약간 펜스가 좀 예, 돌담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나 예쁘지 않았을까. 예, 이건 좀 약간 욕심인 부분이긴 합니다만, 어쨌든 그 두 가지 빼고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가격이 일단은 뭐 너무 착하잖아요. 2억대 이런 집을 어떻게 삽니까?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완전 이제 봄이니까 환절기 들어섰으니까 좀 건강 관리 잘 하시고,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네,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